양경삼이랑 명륜트라디움 금액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같은데, 혹시 양점상구역 떨어지면 명년 드라디움 구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이 달라졌잖아요. 예.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네. 사실 금액대는 뭐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신축에 같은 역세권이고 네. 또 1호선, 1호선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지역, 저는 지역 상관없다면 저는 이게 양정삼이 떨어지면 네. 트라디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양정삼보다 나는 트라디움이 더 좋은 아파트 같은데. 그래서 여윳돈이 있으시면 그냥 트라디움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집니다. 네, 이런 거예요. 서면 생활권의 영향이냐. 동래구 생활권의 명륜이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서면과 동래구 어떤 게 좋냐?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양정이 뭐 진군에서 연 뭐 연제구에서 그래도 이제 새롭게 신흥 주거지로 뭐 발돋움한다 하지만은 동래구가 한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해수동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게 도시가 발전할 때 항상 공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까지 가시죠. 공식을 배우기 네. 위해서 이제 여기 둔촌주공 재건축해서 올림픽파크 보레온 네. 이게 떴던 이유는 여기 이 도로만 딱 건너면 여기가 송파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의는 강동구지만 강동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네. 그래서 뒤에 이거 고덕 여기 강일 쪽 예, 예, 이쪽 이 굉장히 떴지만 사실 여기서 인 강남까지는 좀 거리가 있는데 여기가 뜨면서 뭐냐면 여기는 행정구역은 강동구지만 사실은 송파구 생활권으로 그렇죠. 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도로 하나만 건너면 네. 올림픽공원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강남 3구 외에 4구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탁 옆에 네. 연접해 있으면서 같이 네. 가는 거였거든요. 흔히 말하는 곱살이 끼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식으로 그대로 보면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을 보면 이제 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동래구였어요. 네. 법정 경계로 보면 여기까지가 동래구인데 네. 여기 레이 카운티가 여기 화근과를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문의는 연제구지만 거의 동래구에 필적할 정도로 네. 되면서 떴던 거고 아까 장전 내면 또 보시면 문의는 이제 또 금정구지만 네. 예, 장전 내면이 밑에 문의는 금정구지만 사실 동래구로 가까워서 뜬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연양 라인이 원래 이제 부산 진구 하면 여기 사망 골든뷰라든지 그렇죠. 진구는 아이파크. 아이파크. 아이파크라든지 이쪽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서면을 기준으로 좌측편이 좀 더 강세였거든요. 네, 네. 근데 연제구가 사직동 동래구 가까우면서 뜨면서 그러니까 이 라인을 여기 가까운 여기가 연제구가 뜨면서 이 3호선 라인 따라 아까 연제 롯데캐슬 대시양이라든지 힐스테이트 연산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여기에 옆에 있는 이쪽 라인들이 뜨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래구 옆에 연제구, 연제구 옆에 양정 이게 뜨면서 이제 같이 그렇죠. 도시화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명륜동이 그냥 찐 동래구 아닙니까? 메인 입지죠. 네, 여기는 네. 동래구고 네. 여기는 이제 동래구에 가까워 연제구에 가까우면서 연제구가 또 동래구 가까우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네. 저는 사실 더 좋은 아파트는 명륜힐스 2차가 더 좋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떨어져서 이거를 가져가면 더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돈을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면 동네아를 갈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뭐 실거주로 보시는 거는 어차피 이제 생활권 자체가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동네 생활권이 아니고 뭐 서면 생활권이다. 뭐 아니면 시청 근처에서 근무한다. 관공서에서 근무한다. 네. 이러면 또 1호선 라인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호선 라인에서는 요거하고 네. 장전 내면 네. 저는 이거가 네. 사실 얘보다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저도 뭐 예를 들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오히려 저는 트라디움이 네. 살기는 더 좋고 오히려 나중에도 조금 더 팔기도 네. 쉽고 네. 근데 이제 생활권 자체가 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또 생활권에 따라서 출퇴근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따라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양정삼 떨어지면 트라디움 구매 괜찮고 네. 아싸리 여기로 가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지금 이제 구매한다는 거는 잠금 칠 여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차라리 뭐 양정 3구역에 떨어지면 그냥 1구역을 접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네. 양정 3을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27년 입주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년인가 25년인가 양정 3이 자, 양정 3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당장 돈은 없는데 내가 27년까지 27년에는 이 잔금을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가격이 녹여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있으면 트라디움이 낫습니다. 네. 네,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내가 27년 3월쯤에는 잔금을 칠 수 있다 해서 요거 가격이 녹여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부크TV 멤버십 오시면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건물, 투자하기 좋은 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 달 내도록, 한 달에 12,000원, 1년 내도록 봐도 144,000원, 10년 내도록 봐도 144만원입니다. 충분히 본전 이상 뽑아가실 수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는 부크TV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